안녕하세요. 꽃바위 다행입니다. 이 아이를, 우짜라는 아이를, 뿌리가 올라와서 이 뿌리를 잘 심어주고요. 우짜라는 아이들을 적심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심었어요. 여기다가. 마감도 해주고, 우째란 아이를 조금 요즘에 아이들이 하도 폭발하는 아이들이 없어가지고, 이제는 하도 보내가지고, 사기도 무섭답니다. 구입하기도 겁나요. 어떤 분은, 어떤 다육맘은 징징대지 말래요. 다육이 죽었다고, 망가졌다고. 징징대지 말라는 거 있죠? 쿨하게 잊어버리라는 거. 이게 마음대로 됩니까? 키우는 사람들은 하나라도 애지중지 자식 키우듯이 살피고 싶은 마음인데 너무 징징댄다는 등 말을 굉장히 쉽게 하더라고요.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얼굴이 나오면 예쁘겠죠? 이렇게 적심을 했어요. 여기 아가가 하나 나왔죠? 이 아이도 똑같은 아이인데 지금 해보려고 합니다. 우짜란 아이들이 예쁘게 잘 키우려면 적신을 해서 한번 얼굴이 3개가 나오는데 따내고 너무 많이 깊이 접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뿌리가 나왔어요. 예쁘지 않아, 이들이. 자, 두 개를, 똑같은 아이를 적심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 아이들이 얼만큼 얼굴이 나오는지, 우리 같이 도와가면서 해보겠습니다. 적심하고요. 입꼬치도 좀 하고요. 그러려고요. 있는 거 가지고 한번 해봐야 되겠지요. 사는 것도 겁나고요. 있는 아이라도 우선 잘 키우면서 사는 것도 천천히
구입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다육이 값들이 갑자기 몸값이 비싸져가지고요. 부분도 좋게 또 가격이 착하게 파는 것도 있더라고요. 또 그거를 이제 봐가면서 한번 시켜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잎을 따서 도리도리도리 해서 잘라내고요. 소리가 나죠? 에코지를 해서 개체수를 늘려야 되겠죠. 예쁘지 않은 게 참 더디어요. 그죠? 거의 2년을 키워야만이 얼굴이 볼만한 애들이 나오죠. 네, 많이 됐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행복한 다육생활 되세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안녕.